광주 광산구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중개 보수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업은 최근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힘든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과 중위소득 100% 신혼부부가 대상이고 부동산 소재지가 광산구에 위치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